혹시 네. 알아요? 이거 한 60회 정도 나갈 때쯤에서 두 분이 결혼 소식. 예능이니까. 너무 긴장하고. 그래요. 일을 지금 너무 꽉 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한 순수 총각이신 거예요? 그럼요, 순수 총각이죠. 네. 아, 순수 총각은 뭐예요? 아, 그러니까 한 번도 결혼 안 하셨죠? 결혼은 안 했어요. 아, 예. 아, 결혼은 안 했고? 아, 왜 저를 자꾸 전민아, 제가 서인영 씨 품을 했는데요. 오케이. 정말 서인영 씨는 거의 노다지수죠. 굳이 발라드로 한 이유가 함께 컴백할 이효리 씨를 의식해서. 아, 진짜. 왜냐면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컴백 시기가 되게 비슷해요. 2007년 네. 2월에 서인영 씨가 너를 원해로 2위 했고요. 이효리 씨가 톡톡톡으로 1위. 2008년 7월에 서인영 씨 신데렐라로 나오셨고 이효리 씨가 6호 골. 요거도 약간 좀 느낌 비슷하다. 그다음에 이번에 또 세 번째. 근데 이러기가 계속 연속해서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. 이효리 씨도 요번에 여기 음악이 약간 좀 잔잔해졌잖아요. 근데 서인영 씨도 또 발라드로. 센 컨셉이세요. 요번에는 완전 나쁜 미스코리아 같은 거나. 네, 처음 공개한 곡이. 당연히 의식은 하죠. 의식은 하는데 그 전에 타이틀곡을 정하기 전에 그걸 알 수는 없어요. 왜냐면 네, 그걸 조사할 수는 없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걸로 하자. 그러면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. 뮤비도 찍어야 되고 컨셉도 정해야 되고 또 그 앨범에 들어갈 노래도 정해야 되고.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효리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떡하지? 아니, 근데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다. 네, 또 이걸 또 어떻게 뭐. 하겠다. 근데 이런 생각은 있었죠. 그래, 근데 난 발라드니까. 그러니까 가는 길이 좀 틀리니까 이번에는. 네, 그래서 좀 안심한 건 있었죠. 아니 근데 지난번에 시기가 겹쳐가지고 좀 지난번은 어땠어요? 손해봤어요? 아니면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?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니 언니는 그러니까 여자들이든 요즘에는 아이돌도 마찬가지고 이거 컨셉 생각하는 게 되게 머리가 아픈데 누가 먼저 하냐가 그냥 관건인 거예요. 맞아요. 누가 먼저 하면 일단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유고걸하고 신데렐라 할 때도 같은 샵이었어요. 미용실이요? 네, 그래서 같이 이제 앨범을 준비할 때 일본으로 쇼핑을 간다는 소리는 들었었어요. 근데 저도 갔었는데 제가 메이크업을 봤는데 인영아 너 그거도 있네? 이렇게 된 거예요. 네? 이렇게 된 거죠. 아 이거 있어요? 아 저 일본에서 샀는 나도 그거 샀어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못 신는 경우가 있었어. 손은 이제 모시는구나. 그 다음에는 제가 요번에 발라드를 내니까 약간 이제 뭐 청순 컨셉 이런 것보다는 약간 노래에 집중할 수 있게 약간 과한 옷은 빼자. 그래서 약간 흑백으로 좀 찍자 이렇게 얘기가 다 된 상태였는데 언니가 일주 전에 더 나와버리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흑백 컨셉으로 미스코리아가. 네, 그래서 저는 전면 수정을 다 했죠. 전면 수정을 다 했죠. 네, 약간 자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가자.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 그런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이효리 씨가 지금 아니 그거를 내가 보면 그냥 있는 것 같은데. 아니 잘한 건지 잘해요. 아니 너무 이상하게 너무 근데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고 항상 생각하는 게 음악적으로도 이제 되게 오래 했잖아요. 저도 한 10년 동안 했고 언니도 되게 오래 되셨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노래를 부르고 싶고 어느 컨셉을 하고 싶다가 이제 좀 겹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진짜 이상했어요. 계속 좀 겹치고 이러는 거예요. 스타일도 제가 원래 반묶음 하려고 그랬었거든요. 이렇게 뽕 띄어서 약간 이렇게 반묶음을 딱 하신 거예요. 그래서 바꿔 이래가지고. 아니 약간 그러잖아요. 그쪽 머리 색깔도 역정보를 흘리는 거 어때? 역정보. 에? 역정보. 안 할 거면서 안 할 거면서 야, 이거 할 거야. 나는 요번에 있잖아. 아주 옛날 복고로 가서 머리 스타일도 약간 옛날에 과사나 수수 같은 애들 노랗게 해가지고 야 나 이렇게 요번 내 테마는 아주 촌스럽게 가는 거야. 역정보를 흘리는 거 어때? 비슷하신 것 같고 딴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수들. 아 오늘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약간 내가 너무 다른 건 다 좋은데 구라 씨가 저한테 외모를 지적하는 거는 우리는 팀이지. 그냥 나는 그냥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네, 얘기하지 마세요.